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오늘 매매들 잘 하셨습니까? 장 시작 전에 카톡으로 한세 종목 알려드려서 세 종목 전부 다 수익 났죠.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한다 뭐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밤에 미 증시가 국채금리 상승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그래도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뭐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 종목들 오전에 일찍 잘 선택하시면은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시장 종합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적죠.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프로그램 순매도도 지금 4천억 정도 나왔고 외국인은 뭐 3천, 4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순매도가 강화되면서 한 6천억 넘게 순매도 나왔고 기관들은 뭐 3천억, 2천억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었고 개인들도 계속 순매수 늘어나면서 9천억 넘게 거의 1조가량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안 좋죠. 개인이 수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인들이 장 후반에 갈수록 좀 물량을 좀 늘려서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환율은 좀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계속 이런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좀 늘고 있고 신용 잔고도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시간 시간마다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수 잠깐 보시면은 코스닥부터 볼게요. 갭 하락하고 양봉으로 나타냈지만은 하락 마감한 겁니다.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여기 고동색 선 있는데 지지 받고 상승을 하고 이번에도 여기 지지 받고 상승하려는지 잘 관찰해 보시고 빨리 여기 갭 떨어진 부분을 빨리 메꾸고 1032포인트 이 흰색 선 있는 부분을 조속히 일단 탈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좀 맞물릴 수 있는데 여기서 고동색 선 밀리고 밑으로 하라 그러면 주가가 저점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으면 합니다. 오늘이 우리 시장 상당히 변곡점에 있는 자리인데 내일 어떤 모습으로 갈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주가가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은 오전에 개파락 싣고 잠깐 상승한 후에 계속 하락을 시키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바꿔 놨습니다. 아무튼 요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전 고점이나 종가를 탈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슷합니다. 차트 모양이 비슷하고 일봉을 보시면은 이것도 갭 하락하고 지금 고동색선 밑으로 좀 내려와서 지금 고점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점 깨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속히 여기 갭을 메꾸고 이것도 3,109포인트 여기를 탈환을 해야지 이 추세 때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하락 추세 때 지금 가로막혀서 지금 계속 부딪히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락을 멈추려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주가나 지수나 종목들 항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꼭 봉우리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외바닥이면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도로 외바닥 만들고 올라와도 또 외바닥 만들면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하락을 멈추려면은 일단 쌍바닥을 만들고 요 봉우리를 만든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종목의 주가나 이렇게 지수 같은 것도 상승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주가 흐름의 진리예요. 이렇게 참고하시고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일찍 뭐 동영상을 잠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실리콘투를 일단 빠르게 일단 대응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한 자리를 계속 위협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흘러내려서 일단 다 정리하고 수익이 크게 났죠. 빠른 대응을 해서 수익이 났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절대 신규주는 시가 밑에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시가 위에서 매매를 해야지 시가가 항상 손절 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항상 이 시가 밑에 있는 거를 매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뭐큰 수익 났고 요거 때문에 에코캡을 사실 뭐 진입을 못 했습니다. 요거 상따에도 충분히 한가 따라잡게 할수 있었는데, 요게 실리콘투에 집중하느라고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카톡으로 또세 종목 알려드려서 세 종목도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린 종목 다세 종목 다 상승을 했죠. 매매 잘 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성에너지는 일단 수익 실현하고 일단 꼬리가 길죠. 이렇게 일단 투캔들 정도 항상 먹을 생각을 하겠죠. 투캔들 정도 먹고 일단 꼬리 달고 아직 좀 흐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고 일단 수익은 크게 났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 뭐 내일 다시 꼬리 먹으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뭐 다시 매매해도 됩니다. 아직 주가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 때 살아 있고, 요것도 상승 추세 때를 이렇게 그리면은 항상 여기를 상승 후에 추세 때를 주가 올라가더라도 여기 맞고 내려오고, 여기 맞고 내려오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항상 추세 때 상단을 목표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이 종목 자체 추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일 꼬리 먹으러 가는 모습 보인다든가 거래량 쫙 줄이고, 주가를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고점을 터치하로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물론 뭐 내일 거래량 없이 좀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매수 대응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5일선 있는 데까지 뭐 내로 오면은 뭐그 다음날 양봉으로 이루어지면은 또 한번 뭐 수익 날수 있는 거고. 아직 뭐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체 보기로 하면은 뭐 지금 뭐 아직 뭐 이제 지금 올라오는 단계 있습니다. 여기 고점 뭐 14,300원까지 아직 멀었죠. 뭐 차근차근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14,3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수 있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일단 수익 실현했습니다. 다 전량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대동 금속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요거는 추세대를 지켜주든가 14,400원 요기를 돌파하고 찍고 내려왔지만 요기를 안착을 못하고 추세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수익 실현하고, 내일 뭐 요것도 거래량 없이 뭐 주가가 조금 조정을 준다든가 아니면 내일 다시 요 꼬리 먹으러 다시 올라가면 또 쫓아 들어가서 수익 충분히 나고, 요 14,400원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또 매매 가능합니다. 주가가 파동이 지금 220선 위로 올랐기 때문에 1파입니다. 파동하고 3파로 지금 가는 자리예요. 일단 추세대 밑에였기 때문에 추세대로 올라탈 때 다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 크게 났습니다. 뭐 아무튼 그다음에 이렇게 두 종목 매수하고. 신라 섬유를 아침 일찍 했는데 주가 힘이 약하고 항상 밑에서 이렇게 흙탕물 있는 데서 올랐을 때는 상한가님은 꼬리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왼쪽에 매물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가를 가려면 요 매물을 다 먹고 상한가를 가든가 아니면은 요 매물을 그냥 받고 일단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조정을 주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가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위로 요 3,220원 있는 데를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뭐 그런 모습 보여야 될것 같고,
저는 일단 손절했습니다. 뭐 손절도 뭐약 손절이죠. 일단 반만 담그고 물량을 좀 실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락을 해서 일단 요거는 그냥 가볍게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로 좀 종목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팜스토리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팜스토리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지만 요거는 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죠. 일단 뭐 전고점 있는 요 부분도 좀잘 지켜주고 있고 내일 뭐 투캔들 지금 크게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뭐또 거래 줄이고 이렇게 거래 줄이고 또 조정을 좀줄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고점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내일도 상승하는 변곡일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는지 음봉 나오면 그 다음날 이렇게 몸통에 달라붙고 이렇게 바람개비 패턴으로 토끼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런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변곡일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이런 모습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면은 다음날 양봉에 매수 진입을 하면 되고 음봉 나오면 진입할 필요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분은 뭐 수익 실현하고 쭉 주가가 좀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봉 연속 나오면은 진입할 필요 없습니다. 신규 매매하실 분은 그것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원도 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기서 수익이 크게 났기 때문에 지금 요 선을 지금 벗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서 좀 추세대에 따라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을 줄이고 좀 조정을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물론 주의 딱지 붙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흐름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서 요 선을 깨고 음봉으로 이렇게 탁 떨어진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여기를 이탈하고 하면은 일단 다시 갭을 매끄러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와야 됩니다. 아직 요 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뭐또 이렇게 상승하려는지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단타 나오죠. 지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타 나오니까 오전에 매수 진입해서 여기 추세대 있는 상단 맞고 맞으면 수익 실현하고 또 다음날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수익 실현 또 진입해서 요 상단에 맞으면은 수익 실현하고 일단 지갑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음봉 나오면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신규적으로 여기 오늘 극동도 어제 매수 진입했었구나. 어제 진입하고 오늘도 수익 크게 났죠. 수익 크게 나고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반 정도 덜어냈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반 정도 일단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오늘 대원 화성 들어갔습니다. 대원 화성은 오늘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뭐 거의 다 상승을 했죠. 거의 다 상승하고 회원 뭐할거 없이 뭐 상승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련주 종목들이 그리고 대원화성 뭐 상한가 같습니다. 크게 뭐 설명할 거 없죠. 뭐 이슈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바로 따라 붙으면은 금방 1, 2%는 금방 수익 나고 꼬리 달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틀 있다 또 상승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내일 갭 뜨고 꼬리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투캔들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다시 눌러줬다가 요 전고점 자리 잘 지지된다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자리에서 뛰어 올랐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 들어갔습니다. 세원도 들어가고 요거는 상한가를 지금 못 붙였습니다. 요것도 뭐 리비안 관련해서 뭐다 관련주예요. 뭐 대장주들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후발 요것도 뭐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던 종목이라 항상 흙탕물에서 이렇게 튀어 오르는 종목은 상한가님은 왼쪽에 매물이기 때문에 꼬리가 달리는데 요거는 그나마 긴 꼬리 안 달리고 잘 버텨줬습니다. 요런 거는 내일 이렇게 하루 정도 몸통에 달라붙고 거래량 줄이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5,740원 카톡에도 말씀드렸지만 5,740원 돌파할 때 신규로 들어간 사람은
5740원 돌파할 때 진입하고 요 밑에서 진입한 선도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 했네요. 삼스토리 국동. 현대중공업은 종가에 들어갔습니다. 요거 좀 주가 흐름이 사실은 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상황 지켜보고, 여기 5일선 돌파할 때 일단 매수 진입을 하려는데 하도 종목을 많이 해갖고 요 종목뿐만 아니라 아무튼 뭐 종가 3시 정도에 들어가서 요것도 뭐 수익 났습니다. 요거는 뭐 수익 났다고 지금 볼 수는 없고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디프론 요것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추세 때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내일 추세 때 올라오면은 매매하라 했죠. 이것도 단타했습니다. 단타 빠르게 단타했고, 그다음에 보강산업도 추세 때 위로 올라왔죠. 이것도 빠르게 단타하고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자리 안착해주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항상 상단 돌파하고 내려올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항상 목표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고.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은 뭐 홀딩하도 되는데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좀 적기 때문에 일단 꼬리다고 내렸습니다. 이것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지갑 역할 하니까 계속 관찰하시면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캠트로스 했습니다. 캠트로스 요거는 요것도 상한가를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캠트로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뭐 매매 이렇게 좀 종목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매매하기가 하락할 때 매매 골라서 수익 내기가 사실은 더 쉬워요. 하락할 때가. 근데 상승할 때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 대부분 다 종목들이 좀 흘러가고 있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고 좀 분별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하락할 때는 종목들이 몇 종목 안 되는 데서 이슈 있는 종목들 아니면 뭐 신규 종목 그다음에 개별 종목에 이슈 있는 종목이라든가 지수를 이기는 종목 이런 종목 하면은 분명히 하락장에서도 약세장 뭐 있는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승장에서는 뭐 아무 종목이나 사도 수익이 나지만 그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있고 적게 나는 종목이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하락할 때가 수익 나기가 더 쉬워요. 물론 초보자들은 이나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좀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눌림목 자리라든가 초보자님들은 이런 거 따라붙지 마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눌림목 와서 5일선을 타고 갔다가 5일선을 눌러주고 다시 5일선을 탈 때, 그때 이것도 어제 캠프러스 여기 13,650원 돌파할 때 진입하라고 해. 때문에 약하지만은 뭐 조금 수익 실현하고 나갔다가 오늘 거래량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어요. 또 신고가 내면서 아무튼 뭐장 막판에는 상한가를 못 붙였기 때문에 일단 전량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약품도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것도 추세 때 여기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여기 상승 추세 흐름 때에서 위에 하단 맞고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방법으로 취해도 되지만은 이런 거는 대응이 잘 되는 사람들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좀 관심 뭐 가질만한 뭐 종목들은 일단 메디프로는 그냥 꼬리 달리고 꼬리 달고 있던 요거는 지금 고점을 못 높였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2945원 잘 지지되고 안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준다든가 뭐 거래량 줄이고 조정을 준다든가 아니면 내일 바로 이렇게 토끼기 만들면서 거래량 나오고 이렇게 상승하름 보이면 3080원 여기를 일단 돌파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다시 뭐 이탈을 하면은 고점을 여기 높여놔야 되는데 아직 고점을 못 높였어요. 이것도 흙탕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빈꼬리 한번 치고 일단 때 위로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같습니다.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겠다. 아직 220선은 좀 돌파를 못해서 보통 220선 밑에서 올라올 때는 상한가 못 가면은 이렇게
역망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일선을 뚫으면 다시 조정을 주고 200일선 지지 받든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돌파할 때그 지점에서 매수 진입해도 됩니다. 아무튼 뭐 흐름은 지금 이제 하락을 멈춘 상태이니까 좀 관심 어제부터 여기 꼬리 길게 날 때부터 관심을 가지라 그랬죠. 아무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큐로컴도 어제 얘기하고 기계 찔렀기 때문에 조정을 주든가 아니면은 뭐 꼬리 먹으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 가지라고 했죠. 요거는 매매 안 했습니다. 요거는 매매는 못 했고, 하도 오늘 종목을 뭐 약세장인데도 종목을 좀 많이 하는 바람에 뭐 모든 종목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종목에 집중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할수 없지만, 이것도 뭐 어제 말씀드리고 꼬리 길게 내렸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넥스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꼬리 달렸죠. 항상 흑당물에 오르면 꼬리 달리면은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내일 요거 꼬리 먹으러 뭐 올라타면은 또 쫓아가도 되고, 14,065원 요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거리랑 좀 찌르면서 좀더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왼쪽에 있는 요 봉우리는 지금 안착을 못했는데, 항상 5일선 타고 올라갔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다 매수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삼진 L&D는 항상 꼬리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일단 두 종목 다 카톡에서 다 얘기했죠. 요 종목도 당 시작 전에 알린 종목 세 종목 말고 또 요거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세원하고 세원이 조금 더 나으니까 세원을 일단 뭐 집중해보라고 했는데 다수는 났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삼진 LN들은 원래 꼬리가 잘 달리는 종목이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N쪽 매물에 뭐 번전에 온 사람이라든가 또 여기서 뭐 거의 번전 미수물이 오든가 차익 매물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종가 위로 시작하면은 뭐 매수 진입하고 몸통 안에 붙어도 뭐 매수 진입 구간이고, 계속 은봉으로 떨어지면 털고 나와야 되고, 다시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일단 꼴대 만들어 올라갈 때뭐 다시 진입하면 됩니다.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때는 이 축을 이뤘잖아요. 이제 축을 이루는 요 종가 위로 올라오면은 매수 다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좀 어려운 뭐 초보자님들이나 직장인분들 좀 어려운 뭐 상황에 있어서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수 있겠지만은, 원래 하락장에 상승 하기가 더 조금 수월합니다. 아무튼 오늘 매매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우리 찐팬분들 또 라방 있습니다. 라방 있으니까 내일 또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영상 항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목 좀 많이 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수익들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